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습관이란 놈이 무서운 것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 흐르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당시 되돌아보면 1등과 꼴등은 결국 공부하는 습관 차이가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은 놀 때와 공부할 때 모드 전환을 빠르게 하고 지금 책상 위에 펴놓은 책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꼴등은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계속 놀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말입니다. 교과서는 펴놓았지만 다른 책을 보고 있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의 습관이 있다면 가난한 자의 습관도 있겠죠.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난해지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익숙하고 편해서 습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정말 가난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인생의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결국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 지난 시절 이야기만 한다. 경제 얘기만 나오면 어느 대통령 때가 좋았네, 뭐 그때 참 정치를 잘했나 하면서 지난 시절 좋았다고 침을 튀기면서까지 극찬을 합니다. 아이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건 모두 지난 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이 뒤이어 따라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 국경을 넘나들면서 외국에 투자를 하고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흘러간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달나라 우주 얘기와도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시선과 관심이 과거와 한나라에 묶여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결국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 쓸데없이 인터넷으로 시간만 보낸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인터넷을 빼놓고는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공부하고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의미하게 연예인 사생활과 추문, 그리고 그 잊혀진 연예인들의 근황에 심취하고 정치 뉴스에 분노하고 스포츠 뉴스에 환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통계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문제는 인터넷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하십니까? 결국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습관. 세 번째, 뚱뚱하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2005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빚과 비만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빚이 있는 그룹에서는 남녀 모두 비만인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이끌었던 연구팀 교수는 비만은 먹는 재미를 우선해서 짊어지게 된 건강상의 빚이고 경제학적으로 봐도 빚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성격과 습관 때문에 비만이 된 것이고 또 비만은 여러 질병을 불러와 결국 빚을 지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당장 편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맛있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 힘든 일,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이것이 비만과 가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만으로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게 되고 심대한 중병까지 앓게 된다면 은퇴를 위해 설계해둔 자산관리에 큰 구멍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습관. 네 번째, 같은 고민만 반복한다. 생각만 않고 실행력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에는 옳다 그르다 마치 평론가라도 된 양 세세하게 지적하기도 좋아하지만 자신은 몇 년째 같은 고민만 반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 버릇을 오래 지니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죠. 해야 되는데 하던 생각조차도 이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고는 싶은데 해봤자 괜히 실패해서 남들에게 비웃음 살 것 같고 자신감은 더욱 떨어지고 남들 잘 되는 것은 부러워 또 다른 것이 하고 싶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그냥 시작하세요. 결국 빈곤해지는 사람들의 습관 다섯 번째 마지막 될 때까지 기다린다. 어떤 이는 이런 것을 보고 눈이 높다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는 완벽주의자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황이나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에 드는 배필감이 있지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다 선뜻 결정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마저 놓칩니다. 결혼할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집도 사고 승진해서 연봉도 올려놓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싶다고 해서 미루다 홍기를 놓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보다는 위험을 더 고려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더 완벽한 조건과 상황을 기다리다 흔치 않은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도 좋지만 세상에 위험 요소 하나 없는 기회가 있기는 한 걸까요? 자신이 뛰어들어 열심히 노력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 완벽한 조건을 자신을 위해 가져다가 아예 그냥 떠먹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 놓치고 당연히 때 놓치고 사람마저 떠나게 되는 거죠. 완벽주의자네 눈이 높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거저 먹으려는 심사가 뻔히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해진 이유를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는 가방끈이 짧아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 못해서 월급이 적어서 운이 나빠서 하지만 자신의 습관이나 버릇을 돌아보는 사람은 적은 듯 싶습니다. 부의 시작이라는 책을 쓴 일본 작가는 가난은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중년 이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병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처럼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의 결과라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빈곤을 부르는 습관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많이 노력해야겠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